어머니의 기도실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인이며 부인 홍나은 씨의 아버지인 홍진기 씨는 1940년에 경성제국 법학과를 나온 법조인으로 1958년에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였고 4.19 이거 때 구속돼 사형 선고를 받았다. 1961년 12월 홍진기의 어머니 허 씨 부인은 며느리를 불러 말했다. 아가야, 미안하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남편이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느냐. 나 또한 아들이 죽을 목숨이 되었으니 더 이상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다. 냉수 한 그릇을 떠오너라. 며느리가 물을 떠오자 허 씨 부인은 쪽진 머리를 푼 다음 가위를 꺼내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 머리카락은 내가 간수해라. 그리고 앞으로 7일 동안은 나를 찾지 말아라. 나는 이 방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 죽을지라도 7일이 지난 다음에 이 방문을 열어라. 7일이 지나 내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허 씨 부인은 눈물을 짓고 있는 며느리를 내보내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단정히 앉아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7일날 정오 라디오에서 홍진기가 사형을 면했다. 는 특별 뉴스가 흘러나오자 반가움을 주체할 수 없었던 며느리가 허 씨의 방문을 열며 소리쳤다. 어머님, 아범이 살아났습니다. 사형을 면했습니다. 아, 그래. 이제 다시 내 아이 되었구나. 그런데 허 씨 부인 앞에 놓여있던 물은 처음 그대로였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7일 동안 관세음보살을 염하였던 것이다. 오로지 아들을 구하겠다는 일념의 정성과 기도였다. 사형을 면한 홍진기는 1964년 중앙 라디오 방송 사장, 중앙일보 사장, 동양방송 사장을 지냈고 80년 중앙일보사 회장이 되어 1986년 죽는 날까지 재직하였다. 하루도 빠짐없는 지극정성의 기도에 부처님께서도 감동하신 것이다. 기도는 강력하고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 몸은 소우주와 같고 우리 몸에는 과학적으로도 증빙된 22g의 영이 있다고 한다. 이 영은 평소에는 가슴 속에 숨어 있다가 어떠한 강력한 충격이나 감동, 극한 상황에 이르면 그것이 우주 한 바퀴 정도 돌 수 있는 에너지를 발현한다는 것이다. 위에 허 씨 부인의 지극정성의 진실한 기도가 쌓이고 쌓여 어느 날 폭발하는 경우와 같은 것이다. 평소에 잔잔한 근심, 걱정이든 어쩔 수 없는 극한 상황이든 간에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늘 부처님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함께 하기를 적극 권하는 바이다. 시시때때로 장소불문하고 편안한 자세로 감사 기도를 하라. 모든 것, 모든 사람이 좋게 보이고 마음도 편안해질 것이다. 인생초로 한서 소무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생은 풀초 이슬로 풀에 맺힌 이슬과 같다는 뜻입니다. 아침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은 햇볕이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도덕경의 저자인 노자는 세상을 살면서 버려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교기. 내가 최고라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 2. 다욕. 내 마음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지나친 욕심을 버려야 한다. 3. 태색. 잘난 척하려는 얼굴 표정을 버려야 한다. 4. 음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해보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인생. 잠깐 왔다 허무하게 가는 인생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우리의 마음을
방황과 번민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인생초로 들아. 어차피 인생이란 잠시 풀잎에 맺혔다가 스르르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 그 찰나의 순간을 살다 가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담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놔야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1. 원망하지 말 것. 2. 자책하지 말 것. 3. 현실을 부정하지 말 것. 4. 궁상 떨지 말 것. 5. 조급해하지 말 것. 해야 할 것 다섯 가지는 무엇일까요? 1. 자신을 바로 알 것. 2. 희망을 품을 것. 3. 용기를 낼 것. 4. 책을 읽을 것. 5.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고 행동할 것. 이 열 가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실수하며 보낸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낸 인생보다 훨씬 더 유용합니다. 상대가 화를 낸다고 나도 덩달아 화를 내는 사람은 두 번 패배한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에게 끌려드니 상대에게 진 것이고 자기 분을 모시기니 자기 자신에게도 진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언제나 밝은 얼굴 선한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만히 있어도 성깔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인간의 노화는 그 어떤 의학으로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늙어갈수록 그 노화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바꾸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보면 노화는 줄어들 것입니다. 비가 내립니다. 그치지 않는 비는 없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멈추지 않는 바람도 없습니다. 꽃이 피어 있습니다. 지지 않는 꽃도 없습니다. 그 무엇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친구도, 젊음도. 언제 어디서나 불보살님의 위신력으로 가는 곳마다 좋은 인연을 만나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길 기원드립니다.